그동안 대부분의 치매 치료제 개발은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단백질 아밀로이드 플락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모든 빅파마들이 임상 3상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신경세포가 죽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치매라는 점에 착안해서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치매 신약 AR-1001은 기존의 치매약 개발 공식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다중요인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표적을 여러 개로 나눠서 치료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죽어가는 신경세포를 회복시켜서 인지기능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R-1001은 이미 전임상과 임상 1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고, 효능을 입증해야 하는 미국 임상 2상도 80% 넘게 진행됐습니다.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개발 과정이 너무 길고 정말 많은 투자를 해도 성공이 쉽지 않죠. 지난 10년간 신약 개발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아리바이오는 빠르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약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신약 개발 시스템인 RDD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임상 설계 노하우를 보유했고, 미국 FDA 허가 절차까지 직접 진행하는 전문성까지 확보했습니다. Hello, my name is James Rock, Senior VP of Clinical Operations for Aribio USA, and welcome to our San Diego office. Here we conduct all of our clinical studies and regulatory affairs activities. Our aim is to operationally and strategically advance our programs in the most efficient way. 아리바이오가 가진 신약 개발 메인 파이프라인에는 아리-1001번 외에도 폐혈증 치료제 아리-1003번,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아리-1008번이 있습니다. 기존 폐혈증 치료제는 단일 표적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심해 환자의 면역 결핍이나 전신성 염증에 따른 장기 부전에 대응하지 못하지만, 아리-1003번은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을 사용해 매우 안전하고 기존 항생제와 함께 쓰이면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진 걸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리-1003번은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코로나 등 변종 바이러스 감염 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합니다. 난치병을 치료하는 글로벌 신약 개발이죠.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은 건강한 삶과 환한 웃음을 다시 찾는 것을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리바이오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도전하겠습니다.